건 뭐가 있었어요? 신발도 그냥 다 가려진 것만 신어요. 날씨가 더 습해지니까 관리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. 얘네는 진짜 고객님이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거든요. 그래도 발톱이 좀 빨리 자라시나 봐요. 원래는 문제성 발톱이 정상 발톱보다는 확실히 한 3, 4배 이상은 느리게 자라거든요. 여기도 많이 뜨셨네요. 불편하신 말씀하셔야 돼요. 근데 불편한 게 없으시죠? 느낌 괜찮으세요? 어우, 고객님, 깨우네, 깨우네. 여기는 바디가 더 짧으시네, 저기보다. 관리는 추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. 이제 거스러지지 않게 고정한다는 생각. 발톱 세정하실 때 이런 이세모 칫솔 있잖아요. 이런 걸로 이렇게 안쪽에 딱 해주세요. 안 쓰시는 칫솔이나 이런 걸로 좀 하시는 게 좋아요. 고객님은 잘 씻고 잘 말리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고객님이 조금만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쁘게 발도 자랄 수 있고. 고객님이 얼만큼 발톱이 자라는지가 관건이실 것 같아요. 발톱도 잘 자라야지 관리를 잘 하셔도 이게 같이 겸해져야지 확실히 효과가 되니까. 근데 굳은 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관리는 솔직히 일회성이라기보다는 굳은 살은 또 이제 그렇게 걸음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해드리긴 하지만서도 또 이제 생활로 하시면 또 생겨요.
많아서 발톱들이에요. 이미지 일하기보다는 얘네도 살아야 되니까 자라야 되니까 공간을 찾은 거죠. 얘네도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껍다 보니까 좀 더 머리 할 때도 많이 눌리고 또 무지애반이 좀 진행이 많이 되시니까 신발 신을 때 이렇게 접촉이 계속 되실 거예요. 그러면 두꺼운데 여기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눌리니까 여기 방향이 많이 안에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. 끝났어요.